데려다줘서 고마워. 이제 유부남이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. 태어난 척 하려다가도 자꾸 화가 나. 내 맘 알지? 내일 저녁 때 시간 비워놔. 내가 저녁 살게. 아, 왜 일어났어? 뭐해요, 이 시간에? 잠이 잘 안 와서 컴퓨터 켰다가 그동안 이메일 답장 못해준 거 죽해지고 있는 중이야. 2시도 넘었어요. 그만하고 자요. 알았어. 한 통만 더 보내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자. 금방 갈게. 네. 한 통만 더 보내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자. 이제 유부남이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하네. 태어난 척 하려다가도 자꾸 화가 나. 내 맘 알지? 내가 설마 신애한테 야박하게 굴게 하겠어? 유부남 됐다고 사람까지 변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. 늦었네? 머리 안 아파? 덕분에. 저녁 메뉴 일식 괜찮지? 저녁 메뉴라니? 어제 문자 보낸 거 못 받았어? 아니? 응? 내가 이걸 언제 확인했지? 새벽에 보내서 잠결에 본 거 아니야? 이거 집사람이 본 거 아닌가? 이거까지 봤으면 큰일인데. 왜? 어제 시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좀 서운했었나 봐. 정말? 응. 내가 뭐 태우 씨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 봐 그런 거야?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. 그나저나 어떡할 거야? 내 데이트 신청 받아줄 거야? 글쎄. 왜? 와이프가 겁나서 그래? 아이, 누가 그렇대? 정 마음에 걸리면 와이프도 나오라 그러던가. 혹시 어제 나 때문에 서운했으면 내가 사과할게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런 오해하면 안 되잖아. 안 그래? 나랑 이 변호사 격 없이 지내고 그러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유진 씨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보다. 자.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한 잔 따라줄게. 괜찮지? 응, 네. 내가 유진 씨 입장이라도 좀 그렇긴 할 거야. 태우 씨 같은 사람 남편으로 데리고 살려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겠어? 주위에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디 한둘이래야 말이지. 근데 알고 보면 다 여자하기 나름이더라고. 아유, 그렇게 잘하는 여자가 왜 여태 시집도 못 간 건데?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고. 아이, 참. 누군 가기 싫어서 안 갔나? 갈만하면 앞에서 톡톡 채가니까 그렇지. 김 변호사라면 어디 하나 빠지는 데도 없고 당신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김 변호사 프로포즈 거절했어요? 내가 얘기했잖아. 결혼이라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거지 조건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.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게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. 왜 그런 생각을 해? 김 변호사나 당신 주위에 있던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. 그만해.
김 변호사 말대로 내가 너무 과분한 사람을 얻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왜? 뷔페 처음 간 사람이 그렇잖아요.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접시가 넘치도록 음식 퍼 담는 거. 오늘 저녁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집들이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마음 편하게 넘기기가 쉽지 않네요. 하여튼 아니 안 그래도 집들이 날 에스코트 한 것 때문에 기분 풀어주려고 나온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소리를 또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?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나? 처음부터 그렇게 탁 틀어지고 시작해야지. 안 그러면 내내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. 아무튼 이제부터 퇴근 시간 후에 나랑 통화하는 거 삼가도록 해. 괜히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. 참나. 태욱 씨도 별 수 없구나. 뭐가? 남자들 결혼하면 다 똑같아진다 그래도 태욱 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. 그런 게 아니잖아. 네가 너무 과민해서 그런 거야. 그만한 신랑과 모든 것만 해도 간지덕지 않을 일인데 아니 이 새끼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신랑 의심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알겠니? 알아 엄마. 이 서방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. 아는 애가 왜 그래 근데? 지금이야 신혼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언젠간 그 사람도 날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 후회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어디 한눈 못 팔게 꽉 붙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서방이 그 여변호사랑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? 밖에서 서로 눈 맞아가지고 놔두는 건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지금?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모든 거는 다 노하기 나름이야. 아니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? 평생을 그러고 의심하면서 살 거야? 한 번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게 의심이야. 행여멀쩡한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잘못하다간 네 발등 네가 찍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. 알겠니? 어! 아 여기 있네. 그냥 팩스만 보내주면 되는 거지? 알았어. 그럼 오늘 사무실 안 들어올 거야? 아니 무슨 볼일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. 내가 알기론 유부남 보고 싶어 한다고 벌받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.